2014 미국 월드컵 첫 경기. 흥명보가 황선홍에게 흥명보 받고 다시 서정원. 서정원 슛! 골! 서정원! 김판근, 하석주, 황선홍 함께 기뻐합니다. 0-2로 스페인에게 끌려갔던 대한민국. 드디어 종료 직전 서정원의 2-2 동점골이 나옵니다. 박항서 트레이너 함께 기뻐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카니사레스 골키퍼를 무력화시킵니다. 교체 투입된 서정원, 김호 감독의 작전 성공. 군인 신분 서정원, 거수 경례 대신 주먹불 끈 세러머니.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프리킥 염기훈 넘어가고 박주영 프리킥 골! 박주영 2-1로 역전 성공하는 대한민국. 우체 에니야마 골키퍼 그리고 야쿠브의 나이지리아에게 앞서갑니다. 프리킥 벽 사이엔 캡틴 박지성, 나이지리아 8번은 우리에게 기쁨 준 야쿠브. 월드컵 원정 첫 16강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영표, 기성용, 이청용 함께 기뻐합니다. 2006 독일 월드컵 첫 경기, 이천수와 이글용이 준비하는 프리킥입니다. 발동동, 이천수, 발동동, 프리킥, 골! 이천수, 아데바요르가 속한 포고에게 1-1 동점을 만듭니다. 4년 전 2002 한일 월드컵 4강 느낌 그대로, 2006 독일에서도 붉은 물결. 아드보카트, 베어백, 오트비, 흥명보 코칭 스텝에게 부응하는 이천수입니다. 월드컵 원정 첫 승에 기림돌을 만드는 이천수의 절묘한 프리킥 동점골입니다.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김은국 응원단장입니다. 최순호가 밀었고 황보관 슛! 골! 캐논 슈터 황보관! 100의 민족 상징 유니폼, 월드컵 국가대표 최초 흰색 경기복을 입고 황보관이 동점골을 만듭니다. 월드컵 역사상 베스트 스피드골, 무적함대에게 동점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첫 경기, 측면에 이글용 크로스 연결, 왼발 슛! 골! 황선홍!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상 첫 승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황선홍은 박항서 코치에게 이마키스 약속을 지킵니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광화문 시청 모두가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황선홍의 네 번째 연속 월드컵에서 황새가 드디어 날개를 펼칩니다. 폴란드의 두대 골키퍼도 그리고 올리사데베도 대한민국 앞에선 작아집니다. 황선홍의 펀치골. 2002 한일 월드컵 상대는 루이스 피구, 파울루 벤투가 포진한 포르투갈. 헤딩 처리, 부상에서 회복해 첫 경기만 이영표, 이영표의 크로스. 가슴 트래핑 박지성 접고, 박지성 왼발 슛! 골! 박지성! 대한민국 사상 첫 16강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성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히딩크 감독의 넓은 가슴으로 갑니다. 5천만의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지성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최고의 활동량. 혼세 이상을 속이고 피구 벤투를 울게 합니다. 전 세계의 축구팬들이 이 순간 지성팍을 주목합니다. 뽀송뽀송한 박지성입니다. 독일 골문을 비운 노이어, 주세종이 가로챕니다. 길게 손흥민 뜹니다. 러시아 땅 참 큽니다. 카잔도 넓습니다. 손흥민이 그 땅을 지배합니다. 아시아 팀이 최초로 점차 군단을 무너뜨립니다. 2-0을 만듭니다. 카잔의 기적. 하프라인 아래쪽 옥사이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손흥민 50m를 6초 안에 뜁니다. 90분 뛰어도 힘이 펄펄. 군대스리거 최고 차붐과 차미네이터의 스피드를 담고 최고의 슈팅도 장착한 손흥민. 일명 주세종 대왕의 킹 어시스트. 거의 백록담에서 천지까지 가는 완벽한 패스. 손흥민의 안정적인 마무리. 손흥민이 독일 팬과 대한민국 팬들을
동시에 울게 합니다. 늘 그러하듯 손흥민도 감격스럽게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첫 경기 상대는 수비달인 그리스. 박지성 바로 챘고 박지성 질주 박지성 슛 골! 박지성! 캡틴 박지성입니다. 공산 탈춤 디프리 유로 2004 챔피언의 수비가 박지성 한 명에게 무너집니다. 수비수 딘트라 파파도플러스 박지성의 질주를 잡지 못합니다. 박지성이 재빠르게 숨어나가면서 상대를 무력화시킵니다. 허정무 감독도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부부젤라 소리를 가르며 박지성이 그의 마지막 월드컵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86 멕시코 월드컵 박창선 오른발 슛! 골! 대한민국의 월드컵 사상 첫 골! 그것도 마라도나의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54 스위스 월드컵 첫 본선 진출 이후 32년 만에 월드컵 진출! 역사적인 첫 골입니다. 조강래 최순호 선수도 역사에 동참합니다. 2002 한일 월드컵 16강 연장전 이 선수가 이영표에게 이영표의 크로스 안정환 헤딩 골! 안정환 골든골! 대한민국 8강 진출! 월드컵 역사상 마지막 골든골입니다. 여러분 믿겨주십니까? 꿈이 현실됩니다. 빗장 수비 가투소 말디니 부폰 골키퍼 모두 안정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리에아 페루자에서 아주리 군단 축구를 잘 아는 반지의 대왕이 PK의 아픔을 골든골로 만회합니다. 히딩크 감독 믿음에 보답하는 테리우스 안정환.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마음으로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